이 샤크트 선수가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디스코드에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그 미국 분이시라고 네. 하더라고요. 예. 해외 플레이어. 오늘 해외 플레이어 많아요. 그렇죠. 예. 그 아까 그 A 조조 레퍼런스 선수도 이제 해외 네네네. 예, 선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경기를 하는 샹크트 선수 맞습니다. 그리고 야나이 선수도 있었고요. 네, 나리쿤도 있고 신지팔사공도 있고요. 신지팔사공. 예, 하이드워피. 네. 자, 좋습니다. 예, 이번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버피는 외국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번아웃 파이터. 아, 번아웃 파이터. 네. 아니 다국적 토너먼트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듣다 보면 좀 위화감이 있는 네. 게 번아웃 파이터랑 신지팔상웅은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하이드버피도 그렇고요. 콜라도 있고. 아, 콜라도 있네요. 엄청 예. 많아요 지금. 자, 샹크트 선수 일단 G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코네티아 선수가 클로우. 아, 최근에 클로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잡기. 아무래도 이게 샹크트 선수가 지금 랭크가 울트라 골드인데 이런 토너먼트에 많이 참여해보지 않았다면은 좀 긴장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실력을 100% 다 보여주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플레이는 울트라 골드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플레이가 울트라 골드가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잡았어요. 잠깐 위험해요. 파이야 던져로 굿 드랍 했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고. 네. 이거 CA. CA 있으니까 써야죠. 마무리입니다. 와. 포세티아 선수 콤보 선택 너무 잘했어요. CA 안 썼으면은 마무리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예예. 예. 선택을 정말 잘 해줬습니다. 포세티아. 그리고 샹크트 선수도 아까 전에 미스가 안 났다면은 라운드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중손 약손 점프 약발 잡기로 연결해주고 있는 포세티아. G 대공이 그렇게 성능이 나쁜 편은 아닌데 지금 대공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중손으로 잘 긁어주고 있는 포세티아고요. 자, 안장화선 나왔어야 될 타이밍에 지금 굳어있고요. 역가드 약발을 먼저 내미는 것은 포세티아. 잡기까지 허용해주고 있는 샹크트인데요. 일단 샤크트 선수가 게이지를 다 가지고는 있는데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리거 뜯습니다. 중발 이후에 트리거 선택은 상당히 좋습니다. 방금 근데 언더 미스였죠. 또 미스킬 던지고 약손 중발 밀어주고 장풍에서 트리거 활용이 충분히 돼야 될 텐데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포세티아입니다. 점프 트리거 그리고 CA까지 연결해주면서 포세티아 선수가 첫 번째 세트가 좋습니다. CA 그리고 지금 샤크트 선수한테 별로 안 좋았던 거는 그 장풍이 일단 대각선 밑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네. 장풍을 뚫는 기술들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날아오는 기술들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포세티아 선수가 잘 파고들었고요. 포세티아 선수가 상당히 유리하게 네.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샹크트 선수가 지금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어? 스핀킥이 이러면은 많이 어렵죠. 샹크트 일단 대공이 돼야 되는데 대공이 안 되면은 계속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또 클로우가 점프 강발 이런 것들이 타점이 굉장히 낮고 네네 네. 쳐내기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서 크러쉬 카운터에서 와장창 두 번 보기 힘든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오바에서 파이야 걸렸습니다. 클로 떨어지고 콤보 미스 안 한다면 아 너무 아쉬운 장면이었는데 언더에서 어이! 뭘 노린 건지 알겠지만 오! 스카이 하이 클로 안자 강손 이후에 콤보 연결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스카이 하이클로 역가드로 마무리를 시키고 있는 포세티아. 근데 확실히 샹크트 선수가 실수가 좀 많이 보입니다. 예. 확실히 지금 포세티아 선수가 상대의 약점을 네네. 잘 찌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포세티아 선수도 좀 샹크트 선수의 타이밍 읽기 어려운 견제에 계속 당하고 있거든요. 점프 강발 구석에 몰리면은 또 다 만나 오유야. 이런 식으로 네. 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포세티아 선수가 많이 당해주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나 포세티아 선수도 트리거 있고요, CAD 있기 때문에 일단 네. 데미지를 주고 시작한다. 이옷 던져놓고 이 G콤보 한 번만 제대로 들어가면은 저 체력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던져놓고 오버 언더 V스킬 다 맞고 약손 중손 긁고 V스킬 던져놓고 언더로 던지고 스핀킥. 야 이게 데미지 안 들어. 아우 백대시 마무리 질 수 있는 상황 포세티아가 놓쳤고 그러나 그랜드 이즈나 드롭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포세티아 선수입니다. 세트 스코어 2-1로 승리하는 포세티아. 아 근데 이게 백대시가 좋았어요. 그 G가 대공이 안 되면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좀 보여준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포세티아 선수의 공격적인 그리고 수비적인 선택도 좋았고요. 네. 샹크트 선수의 약간 몇 번의 미스가 좀 네. 게임의 판도를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